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한병호 위원과 함께 수소, 경제, 네. 수소 시대 한번 좀 열어볼 텐데 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병호 위원님. 네. 아유. 자, 이제 저 마스크 탈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의회 절차입니다, 이게. 네, 저희 공시 절차가 네. 항상 앉으셔서 네. 격리된 네.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격리된 격벽이 좀 불편하진 않으시죠? 택시 운전하는 느낌. 아, 요즘 네. 기사분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시니까. 아, 뉴욕 같은데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래? 뒷좌석이랑 이렇게. 아니야, 하도 뭐 취객들이 그 막 때린다고 막 그런다. 네,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나저나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한 의원? 지난번에 우리 신과 함께 한 게 그린 뉴딜 발표하기 직전에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네. 한 달 네, 정도?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날 그렇게 그냥 아침에 방송 하자마자 아유 네? 그날 뻥 터졌어요. 뭐 그린 뉴딜 정책이 네. 워낙 뭐 좀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후로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몇 번 제가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요거 중점적으로 좀 보시라고. 네. 그나저나 이 그린 뉴딜 정책이 그 추경에도 포함이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뉴딜 정책이라는 큰 그 두 가지 축이 돼버렸는데 체감이 좀 되세요? 뭐 저는 체감은 되죠. 네. 저는 이제 그 정책들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사람이니까 예. 뭐 굉장히 예전하고 좀 다르게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집권당 자체가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석 분포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정책들을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예. 저희가 말을 좀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그 수소 쪽을 밀고 있다 이런 예.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일어난 변화가 나중에 아마 돌이켜보면 예. 인류의 에너지 역사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수소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그 사실은 수소라는 것은 흔한 물질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제일 약점이 그러면 이거를 누가 생산을 할래? 뭐 이 얘기거든요. 네. 수소를 생산을 해야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EU가 국가 차원에서 해주겠다 하고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제 그동안 그런 약점 때문에 아, 수소가 이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거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는 뭐 수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데에 뭐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네, 핵심 질문이시네요. 네. 수소를 이제 만드는 것을 EU는 네. 그린 네. 수소로 하겠다 하고 이제 확정을 그러니까 했고요. 수소 생산부터 그린으로 간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렉스입니다. EU의 플렉스고요. 그 말은 네. EU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죠. 높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2030년 근처 되면 네. 웬만한 국가들은 아마 한 7, 80% 이상 대부분 그 정도 비율로 올라갈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사용률. 네. 전체 에너지에서. 네. 네 지금 얼마나 되는데 EU는. EU가 국가별로 뭐 천차만별인데요. 예. 수력까지 포함하면은 EU가 아마 거의 한 40%에서 50% 사이쯤 될 겁니다. 거기 이게 화석 연료 원자력 수력하고 재생에너지를 합치면 네, 네. 물론 뭐 스위스 이런 데 뭐 수력이 워낙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어쨌든 100% 가겠다는 게 타겟인데 예. 요 시점은 뭐 빠른 국가들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다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어쨌든 전력 체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띄었다 붙였다 하는 재생에너지원이 이 모든 걸 차지하게 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컬테일먼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붙게 되면 그걸 이제 포캐스트를 해서 그걸 이제 끊어내게 되거든요. 미리 이렇게 끊어내게 되면서 버리는 전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연간 수천억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국가별로 모아놓게 되면 지금 현재도 사실은 꽤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EU가 2050년이 탄소 배출 순제로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써야 되거든요. 예.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럼 버려지는 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지는 거로 이제 물을 갖다 분해해서 수소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사이클, 완벽한 이 그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EU가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수소의 인프라 확충을 갖다가 채택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전 세계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EU가 수소 시장 2030년까지 70배 성장시킨다라고 이제 아젠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70회 아니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2030년까지 70배 수소 시장이 늘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는 겁니까? 뭐 차라든지 뭐 가정용 전기라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수소 에너지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70배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직 그 7월 8일 날 수소 정책이 이제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해서 이제 기자들이 미리 좀 그런 걸 받아봐 가지고 복수의 언론에 이제 나왔고요. 예. 올해 기준으로 20억 유로 수소 산업 자체가 근데 이제 이 규모를 1,400억 유로로 2030년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수소 사회 전체 이제 사회가 수소 사회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주력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수소가 메꿔주는 거죠. 메꿔주는 거라서 뭐 우리가 아는 수소차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특히 이 중량 뭐 상용이라든지 큰 상용차, 뭐. 트럭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꼴라. 대부분 다 수소차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뭐 수소 기차 같은 케이스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은 이미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 기차 그리고 수소 배 뭐 그리고 드론도 아마도 상당 부분이 수소로 띄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배라는 게 수소 전지 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배인 거죠. 그건 가능하겠네. 다 가능합니다. 항구에서 딱 충전해가지고 또 유럽은 해운 저기 뭐야 그 하천으로 가는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그러니까 생산도 그린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걸 전기 분해해갖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이제 화석연료를 막 정제해갖고 만든 수소가 아니고 그렇죠.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생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저 소비를 할 때도 어디 회사를 그 인프라를 쭉 깔겠다는 거죠. 충전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기존에 깔려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이제 올해부터 아마 시험에 들어갈 거예요. 수소로. 수소를 섞는 거죠. 처음에는 몇 퍼센트씩 섞으면서 그 비율을 계속 올려가게 됩니다. 아, 기존 파이프라인에도 그렇게 할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하나를 잠궈놓고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뭐라고 유럽은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초미래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보도 자료에 보면 EU가 이제 목표가 2년 내에 2년 내에 그린 수소하고 현재 이제 천연가스에서 개질하는 그 수소하고의 단가를 비슷한 수준까지 맞추려고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뭐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그린 수소를 만들게 되는 수전의 장치의 규모를 기가와트급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큰 게 10메가와트예요. 유럽에 독일에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수전의 장치에 40기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를 두 개를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유에서요? 네. 엄청난 푸시를 네, 수소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산업을 리딩 하겠다는 거예요. 리딩?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네. 리딩 하지 마요. 리딩. 아, 죄송합니다. 리딩만 아닌데. 거기 보면 일자리 수. 있거든요. 네. 일자리 수 증가도 딱 명시돼 있거든요. 14만 네. 명 정도를 네. 네. 고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도 빨리 이 대열에 이제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치고 나가는 나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이런 거 치고 나가. 뭐 아무래도 독일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뭐 90억 유로의 예산을 갖다 책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를 수소.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 실제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도 동일한 이제 독일의 전략을 보고 예. EU 전체가 이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는 이제 그런 단계니까 독일이 제일 앞서 있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독일이 또 아주 강한 자동차 쪽 그리고 뭐 발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에 밑단 제일 밑단에 있는 이 밸류체인도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수소 폭탄이 곳곳에 생기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수소 폭탄과 요건 이제 굉장히 개념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차라리 LPG랑 비교하시면 그렇습니다. 그게 네, 차라리 네, 좀 더 네, 네. 아마 위험성 같은 거는 아마 그거랑 네, 좀 비슷하지 네,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저 생산 단계 아니면 뭐 수송 단계 혹은 저 소비 단계 자동차 뭐 이런 데에서의 수혜주로 바로 좀 갑니까? 아 그거 전에 니콜라 좀 먼저 여쭤볼게요. 니콜라. 니콜라. 네. 네. 니콜라가 뭐 조금 최근에 좀 조정 받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주가가 높은 상황인데 그 공장도 없고 생산된 적도 없는 회사인데 그 뭐 좀 버블 아니냐? 뭐 테슬라하고는 좀 격이 다른 거지. 그 니콜라 테슬라라고 그 이름을 하나씩 쓴다고 해서 그 같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니콜라가 순매수 1등인가 뭐 몇 등이에요 우리 저 외국 주식 그거 네. 한국 분들이 사는 외국 아 그래요? 그거. 니콜라? 네. 네 5인가 5인가 그래요 탑5 안에 들어 지금 그거 내가 볼 때 저 영향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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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요? 니콜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좀 오래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네. 그때도 사실은 이랬었거든요. 물론 테슬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00대 정도 차를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처음에 저는 테슬라의 그 로드스타 나왔을 때, 네. 저거 누가 사나 그랬거든요. 네. 차는 굉장히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인데, 우리가 타는 차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애호가들 수집하는 용 정도?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 그랬지. 근데 테슬라가 22억 달러에 상장이 됐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2억 달러? 17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2010년이니까요. 네. 지금 니콜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뒤로도 주가는 거의 안 빠졌어요. 네. 별로 그 근처에서 봤다. 상장 초 네. 시초가 대비해서 빠진 적이 별로 없다. 그 당시도 왜냐하면 이제 리만 사태 후유증 때문에 오바마가 이제 IRLA라고 미국에 이제 그 현재와 같은 경기 부양안 네. 들어갔는데 그게 최초의 사실은 이 그린 뉴딜 성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1% 정도가 그린 산업에 투자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공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론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빼가는 론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업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하다가 전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은 중간에 좀 약간 슬로우다운이 됐었어요. 네. 캘리포니아는 많이 하는데 네.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이 별로 안 됐고 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클린 디젤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보호 아래서 꾸준하게 성장했죠. 네. 네. 지금 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거의 2천억 달러 육박하지 않습니까? 아, 어젠가부로 전 세계 네.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보다 테슬라가 그렇죠. 높아졌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니콜라도
약간 뭐 그때하고 별로 사실 비교하면 차이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니콜라는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생산 파트너를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들이 하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주로 해서 기가 팩토리도 파나소닉하고는 하지만 자체적인 어떤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니콜라는 유럽 같은 케이스는 이제 이베코라는 이베코. 업체의 생산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서 예. 아마 고에다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애리조나 공장은 지금 착공을 들어갔는데 예. 거기서도 아마 대부분 외부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을 이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네. 위에다가 아마 얘네들의 그걸 구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외주 발주로 해서 부품들을 가져갈 거라서 밸류체인에 전 세계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테슬라보다는 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진도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겠군요. 네. 자체 공장이라는 게 없이 그냥 사실. 네. 그 이베코라든지 글로벌 파트너를 잡아서 생산해버리면.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케이스가 수소를 저렇게 이제 세팅을 완전히 하고 나오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업하기는 이제 굉장히 편해졌고요. 만약에 11월 달에 대선이나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둘 중에 하나라도 패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니콜라 같은 회사는 뭐 정말 더 좋아지는 거죠. 왜요?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는 클린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에 대한 의지가 부정적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또는 지금 바이든 같은 케이스는 이미 지금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상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100% 클린카, 100% 클린 에너지 시대로 간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작년에. 아, 근데 그것도 그러네. 테슬라가 지금 공화당 정부, 적어도 친환경인 이런 거에 아주 그 반대쪽에 서 있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지금 그럼, 첫 달로 넘어간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적어도 이 그 상원이나 지금 하원은 어차피 민주당. 하원은 이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예. 있고요. 상원 이렇게 돼버리면 예. 훨씬 더 탄력 받겠네. 상원 선거가 4석만 이제 이기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네. 지금 벌써 4석이 스윙 스테이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47대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각 기준으로 11월 3일날 합니다만 그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죠. 네. 미국은 그때 이제 전부 다 전 의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의석 이제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그때 이제 상원에도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아질 경우 훨씬 더 타격받을 거다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사실은 바이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뭐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차 보조금 확대라든지 네. 뭐 수소 충전소의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친환경차 관련주들 전체에 아마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작년 초인가요? 뭐 수소사에 만든다 수소. 네. 네. 저희들도 현대차의 그 기술진 상무님을 모셔다가 방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김재훈 상무님이라고. 네. 네. 김재훈 상무. 예. 네. 뭐 업계 유명한 분입니다만. 그런데 그러다가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테마주도 뭐 주가도 찌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 수소차가 그 이후로도 계속 제대로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지금 일단 생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1위입니다. 뭐 몇 개 회사가 안 되니까. 네. 수소차? 네. 넥소? 네. 넥소와 이제 토요타 미라이 정도가 네.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충전소 확장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한 5천 대 남짓 이제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한 만 대에서 뭐 현대차 목표는 만 대가 넘는다 그러고요. 네. 내년도는 2만 대. 다 내수입니까? 뭐 내수가 대부분입니다. 예. 미국으로 나가는 거, 유럽으로 나가는 거 조금씩 제외하면 대부분 예. 내수고요. 그리고 매년 두 배씩 늘어나요 생산 목표가.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 연료전지 스택 공장을 또 증설하고 있고 밑에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예. 예, 정부가 바뀌어도 이렇게 될 것인가, 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확산이 되어야지 이게 정책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유럽에서 완전히 이제 이정표를 그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넥소 많이 타요. 시중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심지어 저희 그 집주인 아저씨가 넥소를 샀어요. 아, 집주인이? 네. 그래서 차는 좋습니다, 넥소가. 네, 근데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된. 네. 그리고 좀 불편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마침 이제 여의도 가깝잖아요.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국회 거기서 이렇게 맨날 스스로 충전하신다고. 근데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네, 근데 충전하기만 좀 안 불편하면, 그러니까 그분 이제 가까워서 좋은데 서울에 몇 군데 없으니까. 아, 사실 공짜가 어딨어. 편하고 보조금 받고. 아니, 차는 해야지. 너무 좋다고.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마포에서 뭐 여의도 국회 뭐 그 금방이지. 금방이죠. 예. 네. 그래서 넥소가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어쨌든 수소 전지차를 양산하는 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현대차가 요게 좀 수소 전지차가 조금 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유럽 같은 데 팔아먹을 곳, 그러니까 수요처는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지금. 지금도 일부 국가에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수소 트럭에 네. 대해서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큰 그 장거리 주행 트럭은 아닌데. 근데 현대차라고 뭐 1600대인가 뭐 계약한다고. 네네. 그렇잖아요. 스위스하고 계약을 해서 일부 네. 지금 프로토타입이 나가고 있고요. 몇 년 내에 1600대 계약한 거 다 나가야 됩니다. 2, 3년 내에.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이제 유럽이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 규제를 트럭에 적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작년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낮춰야 돼요. 2019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15% 네. 탄소 배출을, 그리고 2030년까지 또 추가로 15% 이렇게 낮춰야 돼서 예. 사실은 이 전기 트럭 아니면 수소 트럭으로 해야 되는데, 전기 트럭은 이제 조금 그 뭐 몇 톤짜리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주로 많이 쓰는 40톤급 트럭에 대해서는 배터리 무게만 하더라도 한 7에서 8톤 정도 되거든요. 아니, 40톤짜리 8톤짜리 배터리 실으면 30톤밖에 못 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나르는 건지 뭐 화물을 나르는 건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소 트럭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뭐 거의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뭐 수소는 그런 거 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수소는 이제 연료전지는 그대로고 탱크만 좀 늘리면 되는데 그렇죠. 탱크 무게가 아주 그렇게 크지는 어쨌든 않기 주유소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죠? 자, 오늘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모시고 수소차, 수소경제에 관련된 이야기 또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또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런 이슈 생길 때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